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라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이 살면서 적어도 한두 번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로 심각하게 해봤을 겁니다. 부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고 잠깐 스치듯이, 아, 저렇게 살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아주 근본부터 뜯어 고쳐서 지금의 내가 아닌 마치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새 출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말이죠. 해보셨죠? 중년기에 들어서는 40대가 다가오면 새 출발, 새로운 인생을 위한 생각이 더욱 강렬해지고 실제 행동을 감행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 뭐 그렇다고 모두가 생각처럼 새 인생을 살고 있냐? 그건 또 아니죠. 대부분은 여전히 전과 다름없는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감성은 있었으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 새 인생을 사는 것은 전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조적으로 이번 생은 안 되겠다, 다음 생에 뭐좀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인생 후반전은 새 인생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고 여전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가 부족한 걸까요? 새해 계획들 많이 세우셨죠? 그 계획들을 실천하는데도 오늘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 인생을 살고 싶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 첫 번째, 간절함이 없었다. 절실함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캐릭터가 헝그리 폭소죠. 유독 권투 선수에게만 헝그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권투는 이런저런 장비 없이 주먹 하나로 시작할 수 있는 스포츠로,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간절함과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한 승부욕을 필요로 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권투 선수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김기수, 홍수환, 장정구, 김태식, 박종팔.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로 바꾸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어도 해내야만 한다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해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할수 없고, 뭐 이런 정신으로 일을 대해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실패한 이유와 변명을 뭐 여러 개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본질은 간절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이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을 가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이민 온 사람들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를 통해서 한 3, 4년쯤 이민을 준비할 당시부터 메시지를 주고받던 한 30대 중후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출발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곳에서 새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뭐 열의가 태양계를 다 태울 듯이 아주 불타올라더라고요. 저도 그 친구가 오면 글로 썼던 각오만큼 절실함을 가지고 공부할 줄 알았어요. 가족보다 자기가 먼저 선발대로 와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간절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일정 정도의 수준에 올라야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 말이죠. 웬걸? 오자마자 즐기는 것부터 찾더라고요. 바다 낚시 가고, 전복 따러 가고, 주말은 말할 것도 없이 수업이 일찍 끝나는 평일 오후에도 골프를 칩니다. 마치 이민 10년 차 정도 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더라고요. 오자마자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이 사람? 영주권 받는 거 실패해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친구는 실패를 했어도 그냥 뉴질랜드의 이민 제도를 탓하면 탓했지 자신에게 간절함이 없었다는 것조차 모를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쓴다, 공부에 집중해라,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와서 그런 식으로 살아서 영주권 받고 다 정착할 수 있으면 이민 생활이 왜 어렵겠습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면, 힘든 과정을 이겨낼 만큼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새 인생을 살고 싶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 두 번째, 동기가 미약하다. 간절함은 바로 지금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서 나옵니다. 그 간절한 이유 말입니다. 강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폭행을 일삼는 배우자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직업을 바꿔야 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살을 빼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복잡한 도시를 떠나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냥 뭐뭐 하고 싶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한 내적 동기가 가슴에 사무치도록 있어야 인생을 바꾸는 그 힘든 과정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친구 따라 나서는 식으로 인생을 바꿀 순 없죠. 새 인생을 살겠다는 것은 익숙함이 주는 안락함을 포기하고 힘든 수행의 길을 나서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참 재미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동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의 언어폭력과 폭행에 시달리다 천신만고 끝에 그 악마 같은 남편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밤새도록 계속되던 남편의 욕설과 폭행 없이 밤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도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만큼 혼자 산다는 것이 녹록진 않네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터로 나가서 일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가고 난 그 늦은 시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피곤한 몸으로 씻고 해먹이고 그러다 쓰러져 잠들고 다음날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 어제 같은 피곤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새록새록 남편과 살던 그때가 그리워지는 것은 웬일일까요? 이 여자 미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팍팍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매일같이 맞고 살던 아픔은 희미해지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던 그 안운한 생활이 그리워지는 유혹이 점점 강하게 온몸을 휘감습니다. 참으로 안된 일이지만 이 여성분은 결국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됩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다시 걸어 들어갔으니까 그 후로 어떻게 사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할 듯 싶습니다. 동기가 미약해지면 새 인생이 시작된 후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새 인생을 살고 싶지만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 욕심이 많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두 손에 떡을 다 쥘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다 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떡을 하나 집었으면 잡고 있던 떡은 내려놔야 하는 게 세상의 이치인 거죠. 그런데 인생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떡을 두 손에 다 쥐고 놓지를 않으려고 해요. 새 인생을 손에 쥐었으면 예전 인생은 놔야 하는데 그것도 버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인생이라고 해서 100% 모든 게 나빴었던 건 아니거든요. 단물 빨게 좀 남아있기도 해요. 그러니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욕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다이어트 하겠다면서 설탕 가득한 케이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막말로 사귀고 있던 여자 말고 새 여자가 나타나 이 여자를 택했다면 이 여자는 보내줘야죠. 근데 둘 다 양다리 걸치고 사귄다? 아이, 미련퉁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죠. 앞서 말씀드린 다이어트 얘기도 다이어트를 포기하든 케이크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케이크와 다이어트를 두 손에 다 쥐고서 새 인생을 바꿀 순 없는 노릇입니다. 둘 사이 적당히 타협하는 식으로 어중간하게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있다가는 다시 예전의 인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 양손에 쥔 떡 두 개 다 먹고 새 인생까지 살게 된다면 그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아주 계산 정확히 해서 언제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거든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지금의 인생이 아닌 새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간절함으로 똘똘 뭉쳐서 인생을 바꾸는 그 힘든 과정을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온갖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모진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못 알아볼 정도로 아름답게 변해버린 주인공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겠어요? 간절함으로 이뤄낸 새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 간절함을 가지고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함, 그 헝그리 영신을 가슴에 꽉 붙잡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